근데 국정원이 헌재 사찰했어요? 그런 얘기 있죠. 있어, 나왔어, 터졌어. 걔네들이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지. 그러니까. 대단하지 않습니까?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. 여전하구나, 니네들은. 그러니까요. 탄핵소추가 된 이후에도 그 아름다운 사찰질, 그것도 헌법재판소를 상대로. 안 가리죠, 사찰질은. 안 가리지. 범죄 혐의 피의자를 위해서도 온몸을 불사르는 그 정신. 그런 쪽으로 워낙 잘하잖아요. 애들 잘 아시면서. 아유, 그럼 나야 당연히 알지. 그러니까. 이 국가기관을 하루아침에 이 뒷골목 흥신소로 만들어버리셨는데. 뭐. 얘들아, 나 MB야. 알지. 니들 대빵 원세훈이 키워줬던 그 형이야, 내가. 알지? 이제는 하다하다 국정농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. 그 열정으로 대북 공작 제대로 했으면 뭐 통일됐겠어. 응? 다른 일거리가 하도 많아갖고요. 그 대북 임무는 잘 못할 거예요. 그렇겠지. 예. 일 많지. 대법원장 뒤도 캐고. 캐야지. 해야 되지.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동향 파악해야지. 멀쩡한 국민 갖다 간첩으로도 만들어야지. 할당된 그 댓글도 채워야지. 관제대모랑 그 저 짝짝꿍도 해야지. 관제대모. 예. 선거 때도 껴들어야지. 헌법 위반의 노하우는 10년 동안 아주 가득 쌓였겠어. 그렇죠. 그쪽으로는 박사들 됐겠지. 헌법재판소 사천지까지 한 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이 정도면은 이건 뭐 클래스가 거의 뭐 국가 전복 세력급 아니냐. 그런 때는 확신을 막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은 저기 이번 기회에 그 이름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? 국가 전복원. 어 좋다. 전복원 좋다. 댓글 조작원. 국정농단원. 아 좋다. 농단질의 다양한 노하우 저희와 함께해요. 아름다운 부역질의 하수인 여러분. 사랑합니다. 10년 동안 그 짓거리로 밥 벌어먹어서 배 나왔어요. 예, 그리하여 먼 훗날 자손들이 물어보거든. 이 애비는 그 시절에 5만 가지 불법질을 마다하지 않고 나라를 망치놓는데 일조했단다. 아이, 좋아, 아버지. 그렇지? 이런 식으로. 아이고, 이런 식으로. 이번에 저 헌재 사찰도 우병우랑 친한 간부가 지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? 아이고, 뭐는 안 했겠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우 하는 거지.